청화, 푸른 불꽃. 옛날 옛날에 나무와 꽃들이 화려한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에 아침이 찾아오면 항상 새가 노래를 불렀죠. 산의 중턱에는 세월이 많이 지난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엔 스승님과 제자가 살고 있었죠. 다네, 너 아직도 자는 게야? 어서 일어나지 못해? 이 늙은 할아비가 마당을 쓸고 있어야겠어, 이 나이 먹고. 일어났어요. 아, 참 부지런하시다니까. 다네는 졸린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어요. 우와, 오늘은 하늘이 유독 맑네요. 이제 진짜 봄이 찾아왔나 봐요. 한편 또 다른 세계인 지옥에서는 악마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바로 지옥을 다스릴 새 왕을 뽑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막내 악마는 우연히 부모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걸 듣게 됐어요. 하인이 말해줬는데 푸른 불꽃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디에 있다던데? 저 밑에 있는 높은 산에 동굴이 하나 있대요. 어떤 사람이 그 동굴을 지나갔는데 그 속에서 푸른 불꽃을 봤다고 했어요. 그렇군. 푸른 불꽃에 대해서는 아직 자식들에게 말하지 마.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싸움이 날 거야. 푸른 불꽃의 힘은 전설적이니까. 왕의 자리에 욕심이 많았던 막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이 반짝였어요. 막내 악마는 곧바로 푸른 불꽃이 있다는 산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산뜻한 바람이 불어와 꽃들과 나무들을 깨웠습니다. 다네는 아름다운 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푸른색이었던 산이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갑자기 비가 오네? 이게 무슨 일이지? 다네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스승님이 깜짝 놀라시며 방문을 열었어요. 봄에 천둥갑이라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아무래도 궁에 다녀와야겠군. 스승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다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각 궁에서는 한 신하가 임금님께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금님, 큰일이 났습니다. 갑자기 악마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지옥에서 악마가 내려와 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임금님은 큰일이 났다며 당장 군대를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큰 불꽃 화살을 만들어 군대를 모두 죽였고 스승님의 목숨도 빼앗고 말았습니다. 싸움에서 졌다는 소식은 빠르게 임금님에게 전해졌어요. 이럴 수가, 내 군대가 모두 죽었다니. 저 그런데 악마가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게 임금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야겠군. 감히 우리 백성들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까칠하기는. 저 뒤에 있는 산에 푸른 불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가져다주면 다시는 이곳에 얼씬거리지 않겠어. 만약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많은 피를 보게 해주지. 악마에게 겁을 먹은 임금님은 어쩔 수 없이 푸른 불꽃을 전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불꽃을 가져올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죠. 한편 스승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다네는 너무 슬펐어요. 그때 누군가 절의 문을 두드렸어요. 거기 계십니까? 저는 궁에서 온 신하입니다. 다네군이 맞나요? 네, 제가 다네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신하는 스승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위로했어요. 그리곤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저희는 지금 실력이 뛰어난 분이 필요해요. 다네군의 실력은 스승님께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어요. 하지만 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제가 오히려 방해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세요? 저희는 다네군을 믿어요. 신하의 빛나는 눈과 확신에 찬 목소리 때문에 다네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나 스승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푸른 불꽃을 찾으러 갑니다. 푸른 불꽃을 찾아 떠나기로 한 다네.
과연 단해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다음 날, 단해는 약속한 장소에 갔습니다. 어? 너 단해 아니야?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단해를 불렀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친구였던 망화였죠. 너는 이런 거 무서워해서 안 할 줄 알았는데. 사실 무서운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어. 그래?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론 힘들걸? 저긴 애들 장난치는 곳이 아니니까. 망화는 어렸을 때부터 스승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단해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단해는 그런 망화를 미워하지 않았죠. 드디어 소년들은 모험을 떠납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약간의 설렘도 보였죠. 앞으로 걸어가던 소년들은 시냇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누군가 쓰러져 있었죠. 바로 다리를 다친 사슴이었습니다. 다른 소년들은 빨리 동굴에 도착하고 싶어서 그냥 지나쳤지만 단해는 사슴이 너무 불쌍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아니야. 이제 좀 괜찮니? 사슴은 단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단해가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단해는 사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른 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단해의 뒷모습을 보며 사슴은 자신이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어느덧 산 중간까지 온 소년들은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었던 커다란 나무가 말한 거였어요. 하는 이산의 수호신이다. 여기는 어린애들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야. 그만 돌아가. 소년들은 당황했어요.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세 명의 소년이 칼을 뺏고 한 명이 수호신을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꼭 지나가야 해. 그러니 순순히 보내줘. 자신을 위협하는 소년들의 행동에 수호신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소년들을 혼내주기로 하죠. 그러자 거센 바람이 불었고 주위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소년들의 주위로 갑옷을 입은 큰 사슴들이 걸어왔습니다. 겁에 질린 소년들은 사슴을 보자마자 도망쳤어요. 남은 건 단해와 망화뿐이었죠. 망화는 재빨리 칼을 뺐지만 단해는 그 옆에 가만히 있었어요. 저 자식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는군. 망화는 단해가 겁에 질려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단해는 싸우지 않고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방법은 쉽게 생각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도와주었으면. 그러자 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호신님, 안 돼요. 저분은 저를 구해주신 분이세요. 단해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바로 강에 쓰러져 있던 사슴이었죠. 수호신님께 잘못을 한 건 다른 소년들이지 이분들이 아니에요. 사슴은 수호신에게 단해가 자신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수호신은 단해에게 사과하며 고마움의 표시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곳을 지나가는 걸 허락해주세요. 망화야, 이제 이 모험도 거의 끝나가네. 좋은 꿈 꿔. 너도 잘 자. 단해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바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망화는 누워있는 단해를 보며 생각했죠. 단해와 함께 궁으로 돌아간다면 보물을 나눠 가져야 할 거야. 그럴 순 없지. 다음 날 아침, 단해와 망화는 드디어 동굴에 도착했어요. 동굴이 어두웠기 때문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앞으로 조금 걸으니 푸른색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청아의 빛이었죠. 이제 다 끝났군. 미안하지만 이제 너는 죽어줘야겠어. 감히 재물의 눈이 멀어 친구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다니. 너는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 그러니 이 힘을 가질 자격이 없지.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이 녀석보다 내가 더 강한데 당연히 내가 힘을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망화의 못된 마음씨에 청아는 화가 났고 더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으아! 그러자 엄청난 수의 박쥐들이 망화에게 날아왔죠. 망화는 박쥐들이 만든 바람에 밀려 그만 동굴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동굴 안에 남은 건 청아와 다네뿐이었죠. 네가 다네니? 네, 저를 아세요? 물론이지. 보이진 않지만 나는 어느 곳에든 존재하거든. 다네, 나와 함께 악마를 물리치지 않을래? 다네는 청아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죠. 네, 청아님. 저와 함께 산의 평화를 되찾아요. 드디어 동굴에 도착한 다네는 청아와 함께 악마를 물리치기로 합니다. 과연 그는 산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간 지옥에서는 악마 형제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멍청한 것들, 이제 곧 이 지옥 전부가 내 것이 되겠군. 바로 그때 겁에 질린 얼굴을 한 신하가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왕자님, 어서 피하세요. 괴물이 오고 있음. 그리고는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죠. 악마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문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푸른 기운이 느껴지고 신성함으로 가득해 보이는 한 소년. 그는 바로 다네였어요. 너희들 중에 푸른 불꽃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한 악마가 있다고 하던데 나는 그 불꽃의 주인이다. 뭐? 네가 청아의 주인이 되었다고? 막내 악마는 자신도 모르게 청아라는 단어에 반응하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형들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다네가 청아의 주인이라는 사실, 막내 악마의 의심스러운 모습 때문에 회의장은 단번에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만! 난 너희의 말을 모두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그 악마에게 경고하려고 왔다. 다시 한번 우리 산을 위협한다면 그땐 이 청화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직접 보게 해주겠어. 그의 모습에 악마들은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악마들은 모두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네가 지옥에서 나가자 형제들은 모두 막내 악마를 의심했어요. 결국 그가 형제들을 배신하고 청화를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짓을 해버린 막내 악마는 지옥에서 가장 강한 벌을 받게 됐어요. 산들거리는 봄바람이 산에 찾아왔어요. 마침내 다시 산의 평화가 돌아온 거죠. 다네는 청아의 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절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길을 나섰죠. 그는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도와주세요. 저 나쁜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잡아가려고 해요. 다네야, 네가 가봐야 할 것 같은데?